민속박물관은 2021년 부산 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부산 바다와 묻힌 나들목 특별전을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1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지역민속문화를 발굴하는 지역민속문화의 사업의 하나로 부산광역시와 국립민속박물관이 2019년부터 진행해온 학술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개최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전시는 해양관문으로서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부 사람, 물자, 문화의 나들목 부산과 부산 사람들의 삶과 민속을 소개하는 2부 농경문화와 해양문화의 공존 부산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화재를 포함한 관련 유물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사진, 영상 등 320여 점이 선보입니다. 1부 사람, 물자, 문화의 나들목 부산. 조선시대 부산은 외적의 침입이 잦은 군사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조선과 일본의 공식 외교 사절인 조선통신사가 머무르는 장소이면서 일본 사신을 맞이하고 교역하는 외관이 있어 두 나라의 문물과 문화가 넘나드는 문화의 관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조선통신사 행렬도는 영조 때 일본에 파견한 조선의 외교 사절인 통신사 행렬을 묘사한 그림으로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것입니다. 동래부사가 동래부에 도착한 일본 사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열폭병풍 동래부사 접외사도 또한 눈여겨볼 만합니다. 열폭의 그림에는 사신이 도착하여 이동하는 행렬부터 초량 객사에서 조선의 임금에게 예를 올리는 모습, 연양대청에서의 연회 모습까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1876년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부산은 조선 최초의 근대 개항장이 되었고 근대 무역을 위한 해관과 감리서 등 근대 관청이 들어섰습니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87호인 해은일록은 감리서 서기 민건호의 일기입니다. 부산해관의 사무와 외국 관리들과의 관계 등 개항장 부산의 실상이 담겨 있어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됩니다. 1950년 6.25 전쟁의 발발로 부산은 임시수도이자 피란길의 종착지가 되었습니다. 흥남철수와 일사후퇴로 몰려든 피란민들은 살 곳을 찾아 해안가와 산등성이의 판잣집을 지었고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동네와 삼복도로라는 독특한 부산의 도시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비록 힘든 시기였지만 이때는 부산의 새로운 문화가 싹트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의 내로라 하는 화가들이 부산으로 피란하여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는데 전시를 통해 김서봉, 김환기, 황염수, 이규옥, 병관식 등으로 추정되는 유명 화가들이 생계를 위해 대한독이 주식회사에서 그림을 그렸던 장식용 접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부산의 대표 향토 음식이 된 밀면과 이에 담긴 이국 피란민들의 향수를 담은 고향지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고향지도는 황산밀면 1대 사장인 김창식 씨가 부산으로 피란 와서 고향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을 되새겨 그린 것으로 황산밀면 2대 사장 김영환, 김영삼 형제는 식당 손님 가운데 고향 사람들이 있으면 고향지도를 나눠주라는 아버지의 당부를 지키기 위해 현재도 복사본을 만들어두고 손님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부산항으로 원조 물품과 원료가 들어오고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부산은 산업이 성장하였고 현 LG전자와 LG화학의 전신인 금성사와 라키화학공업사 등이 세워지면서 공업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부산에서 전국으로 퍼진 산업을 보여주는 고무와 운동화 산업, 국내 최초 생산의 금성사 라디오, 금성사 텔레비전이 전시를 통해 소개되며 경부고속도로 개통 관련 자료와 밀수품으로 유명했던 국제시장 관련 자료와 영상도 선보입니다. 2부 농경문화와 해양문화의 공존 부산에서는 농경문화와 해양문화를 간직한 부산 사람들의 삶과 민속을 소개합니다. 농경문화로는 부산에서 전승되는 탈놀음 야류와 농사 공동체의 노동요에서 비롯된 농청놀이를 소개하고 해양문화로는 문화재로 전승되는 좌수형 어박놀이,
동해안 별신국과 더불어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한 도시민속으로 바다를 배경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부산 아즈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의 농경문화를 보여주는 야류는 넓은 들판에서 탈을 쓰고 논다는 들놀음을 의미하는 말로 낙동강 동편 옛 경상좌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탈놀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동네 야류 탈과 더불어 부산광역시 민속문화재 제16호로 지정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소장의 수영 야류 탈이 전시되는데 수영 야류 탈은 완전히 갖춘 한벌의 탈로 1964년 연희자 조덕주가 만든 것입니다. 이곳에는 탈 전시와 함께 각 탈의 인물과 생생한 연희 장면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증강현실 체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영 농청놀이는 수영 지역에서 조선시대부터 1960년대까지 이어진 두레와 유사한 농사 공동체인 농청의 노동요와 행위를 민속문화재로 발굴한 것입니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수영 지역에서는 농청뿐만 아니라 수군과 어민의 어로 공동체인 어방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어방은 평상시에는 수군이 노동력을 제공하면 어민은 어획물의 일부를 제공하였고 전쟁 때에는 어부가 보조 병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흐릿구물로 멸치잡이를 이어왔는데 이러한 전통은 좌수영 어방놀이라는 민속놀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해안 별신굿은 부산에서 강원도에 이르는 동해안 어촌마을의 정기적인 마을굿입니다. 세습무당이 주관하는 동해안 별신굿은 구청 꾸밈이 화려하고 수준 높은 예술성과 유흥적 오락성이 짙은 특징을 지니는데 전시를 통해 동해안 별신굿의 화려함을 느낄 수 있는 지화와 용선, 탑 등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부의 마지막은 바다를 배경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부산 아즈메를 조명하였습니다. 제주를 떠나 바깥 물질을 가는 출양해나의 거점이었던 영도의 부산해녀. 영도의 수리조선소에서 배에 낀 녹을 망치로 떼어내는 일용직 노동자로 망치질을 할 때 깡깡 소리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은 깡깡이 아즈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눈여겨볼 자료는 제칫국 아즈메의 제첫국 판매 리어카입니다. 이는 과거 제첫국 동의를 머리에 이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며 제첫국을 판매하던 제첫국 아즈메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쳤던 바다와 육지를 잇는 관문도시로서의 부산의 모습과 그동안 친숙했지만 몰랐던 농경문화와 해양문화가 살아 숨쉬는 부산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2021 부산민속문화의 특별전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가 종료된 후 2021년 9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부산박물관에서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부산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부산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